일관성 있는 임팩트 알려드릴게요. 제가 임팩트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골반 각도하고 손 위치거든요. 골반 각도가 이 앞에서 공간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, 골반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, 뭐, 더 뒤로 무너지거나, 그러면 임팩트가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,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, 아. 그래도 제가 봤을 땐잘 맞는 것 같은데. 아, 확실히 네, 거리가 덜 가고 정타가 안 맞네요. 네, 아까보다 똑바로 가긴 했는데 네.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탑핑이나 생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저는 이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벽에다가 엉덩이를 대고 이제 임팩트 모양 만드는 연습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. 그 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. 어떻게 연습했어요? 이제 벽에다가 엉덩이를 대고 그냥 스윙을 끝까지 하면, 이거 연습을 안 하다가 하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, 벽에서. 벽에다가 계속 붙인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 붙이고, 내릴 때는 왼쪽 엉덩이 붙이고,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러면 좀 빨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? 네. 이 앞에서 공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이 임팩트 때 손이 각도가 유지가 되려면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이제 골반이 나오게 되면 손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거나 아, 좀 틀어질 수가 있어서, 네. 뭐 다른 백스윙이나 체중 이동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를 좌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저기 측면 모습이 영상에서 보이는데, 홍정민 선수의 힙 라인이 계속 같은 위치에 유지되는 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, 너무 각도를 유지하시려다가 임팩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조금 구질이 안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피니쉬로 연결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동안 계속 손이 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부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될것 같아요. 한 중간, 백스윙에서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부터는 계속 손이 몸 앞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임팩트 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한번더 치시면서 한번 보여주세요. 일정하게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좋은, 올바른 임팩트가 나오는 거네요. 네. 이제 몸 앞에 공간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팩트 자세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, 여기서 손이 이렇게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이러면 또 다른 동작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. 네. 저는 공에서 딱 일자로가 되는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네, 이게 어드레스고요. 아, 정말 아, 살짝이네요. 여기서 드레스하고 임팩트하고.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임팩트를 하는 거예요. 직접 볼을 치면서.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손이 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를 일부러 밀게 되면 또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, 그때그때 뭐 이만큼 밀었다가 이만큼 밀었다 이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체중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각도고, 또 저는 그게 앞으로 기울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그러면 그 부분을 몇 번 더 샷으로 보여주세요. 네. 일부러 손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체중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네요. 네. 아,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아마추어 골퍼들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저는 손을 다운스윙 때 따로 푼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백스윙 각도에서 계속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이게 손이 끝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럼 자연스럽게 풀리는 지점? 이게 임팩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따로 타이밍을 두진 않고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